예, 전주 완산과 김윤덕 의원입니다. 우리 그 대한주택보증 사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. 그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작년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이 이제 시작됐어요. 네. 근데 초기에는 실적이 좀 부진하다가 현재는 실적이 참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. 예. 124% 달성했으니까 네. 상당히 성적이 좋고 실적이 좋다고 이제 보고요. 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주택보증 우리 그 차원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구분해 보니까 이 수도권에 집중된 비율이 80%가 넘어요. 예. 예.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 수요가 수도권에 더 많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. 제가 볼 때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에 있어서 수도권 집중이 아니고 지방까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예. 예. 사임 생각 어떻습니까? 예, 우선 그 지방이 골고루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전세금 안심대금 대출 보증은 우리은행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예. 우리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좀 은행을 좀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. 그다음에 저희 지사에 직접 와서 그 편의를 제공받도록 그 영업망도 한 두세 개 늘릴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그 외에 추가로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세금 안심대출 같은 경우는 금년 1월에 출시됐는데 이걸 적극 홍보, 지방까지 홍보해서 지방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, 사장님.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홍보를 대폭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. 네. 그 뭐 홍보 대책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. 예. 그렇지 모르고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수도권에는 많은 사람이 전세를 사는데 지방도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다 어려운 서민들일 텐데. 두 번째로는 지사를 늘린다고 하셨잖아요. 예. 그러면 그 지사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인력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예. 세 번째로는 절묘하게 지금 우리은행하고 지금 협업을 시작하셨는데 그죠? 예. 우리은행이 가진 전국 영업종 비율하고 예. 지방에 나간 비율하고 묘하게 비슷합니다. 그죠? 예. 그래서 우리은행이 특히 지방 영업종이 부족하니까 금전 연동이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은행이 아닌 예. 어떤 금융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? 나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? 예. 이런 측면에서 정확히 정리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. 예. 또 하나는 이 분양보증사고 미회수 금액이 1조 700억이 넘죠. 예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. 예, 예 좀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조 6,658억 원인 1조 6천억 1조인데요.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이 과태료가 저희들이 한 4,400억이 회수를 했습니다. 그게 좀 가만히 안 된 숫자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 2009년 이후에 사고 난 금액 2조 1000억 중에서 1조 5000억을 이미 회수해서 한 70% 정도 회수했고요. 앞으로도 한 1800억 정도를 회수 예정으로 있습니다. 그러면은 한 79% 정도는 회수가 가능합니다. 그렇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 대책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현황을 저한테 다시 보고서 잘 정리해가지고요, 그러면요.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. 예, 상황은 어떻다. 예, 예. 생각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거지 않아요, 우리 사장님 말씀은.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세 문제를 더 좀 정리를 해가지고. 예, 추가 자료를 보고 예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까지 해서요. 예. 그렇게 해서 와꾸가 잡혔으면 좋겠고요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국토교통과학기술원 원장님. 네. 그 네. 요즘 싱크홀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죠? 근데 우리 국토부의 유일한 R&D 기관인데 우리 국토 이 교통과학기술 진흥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래 연구를 해서 실적을 더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우선 뭐 그런 문제를 예상을 하고 미리 연구를 진행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. 그런 면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
내년 예산에는 일단 20억 원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.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연구비를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기회에 네. 정정화 해봐. 네네. 질문하라. 예. 네. 네, 알겠습니다, 의원님. 네,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. 예. 다음은 정성호 의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.